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제 기술력 있는 선수들의 대결. 그렇습니다. 자, 엄청난 경기들 펼쳐집니다. 자, 안재현 선수가 일단은 초반 두 포인트를 먼저 따내면서 나갔어요. 아, 김민혁의 의도가 있었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적극적으로 안재현 선수가 일단은 이 코스 짧은 것과 긴 것. 야, 이번에 두 선수 모두 좋아요. 다 네. 네. 아름다웠어. 아, 깊은 각으로 보내는 김민혁입니다. 안재현 선수 돌아서서 정말 이 포인트 탑 스핀을 네, 직선 코스로 지금 잘했는데요. 역으로 그것을 잘 기다리면서 허점을 노리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야, 몸은 쫓아가면서 공은 완첫 포인트 김민혁이 만들었고요. 1대 3입니다. 안재현이 버텨냈어요. 걸리는군요. 서브 득점. 네트 받고 나가는 안재현의 타구. 세트 맞고 들어옵니다. 강타 안재현 넘기지 못하는 김민혁. 2, 7 나갔어요. 서브 득점. 7, 3 야, 바로 돌려놓네요. 7, 4 흘러나가지 않게 좀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네, 김민혁이 연속 득점을 만들어 자, 마탑 스핀 대결 김민혁 벗어납니다. 네. 안재현의 득점. 네. 자, 이렇게 마탑 득점은 안재현이 챙겨갔습니다. 김민혁 네트 걸립니다. 나갔어요. 깊어요. 찍어버립니다. 아, 좋아요. 안재현의 득점. 네, 재치. 게임 포인트 안재현. 10대 6. 10대 7. 김민혁의 반격이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찬스예요. 네. 다시 김민혁. 안재현 받았고요. 띄우죠. 네. 나 나갔어요. 7, 안재현의 첫 번째 게임 승리. 안재현이 저위치에서 이 로빙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네. 예, 드라이브 탑스핀으로 역습 들어가는 어떤 형태들이 좋기 때문에 아, 또 한 번의 멋진 네. 득점 장면에 나옵니다. 김민혁이 어떤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죠. 네, 김민혁에게 필요한 좋아요. 모습인데 네. 안재현의 강한 타구 이었습니다. 서브부터 공격적인 안재현. 아, 또 한 번요. 이번에 백핸드 네. 탑스핀. 자, 김민혁의 공세. 원. 자, 그럼 안재현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김민혁의 선제인데요. 네. 쫓아갔던 안재현이었습니다. 잘 노린 김민혁 선수가 들어서 먼저 탑스핀 했는데요. 네. 안재현 선수가 이 브로킹이 아닌 백핸드 탑스핀을 강하게 4대 1 네트를 한번 맞고 말았어요. 안재현의 득점. 네. 네, 안재현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재현도 그렇고 김민혁도 그렇고 욕심을 또 많이 내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아, 네. 좋아요. 네. 김민혁 선수 먼저 돌아서서. 네. 또 두 번째 게임에서 추격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야, 들어갔어요. 5, 3, 4. 아, 나갔네요. 3.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뭐 많이 뜨고 말아. 긴 서브. 야, 네, 김민혁 3구 공격. 통합이 높아요. 아, 그러나 범실이에요. 네. 김민혁이 찬스볼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큽니다. 자, 김민혁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안전의 공격이에요. 좋아요. 무섭습니다. 아, 안재현 선수의 이 발놀림이 지금 굉장히 경쾌한데요. 네. 지금도 살짝 볼이 안 나왔는데요.
네, 그것을 작은 발을 활용하면서 지금 공간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어제 경기 수가 그렇게 많 아주 좋은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선 네.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네. 이 백핸드 지금 날카롭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직선 컷으로 저는 순간 흐름을 한번 놓친 느낌이에요. 찬스볼 놓치고 그렇죠. 그리고 네트 걸립니다. 참 선수들의 그 실수가 네 그렇습니다. 뼈 아플 것 같아요. 네, 넘기지 못합니다. 안재현 선수가 11대 6으로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옵니다. 선수들이 이 목표 의식이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져갔습니다. 자, 좋네요, 김민혁. 잘 하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그러나 안재현 바로 서브 득점으로 갚아줍니다. 원심력으로 그 임팩에 힘을 내는데요. 네, 그 스피드를 잘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점을 만드는 네, 서브 득점 김민혁. 그리고 서브 득점 또 한 번 나옵니다. 네, 지금 역기적 서브예요. 2대 4 뒤져 있습니다. 야, 안재현도 서브 득점.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네요. 안재현 다시 때립니다. 김민혁 디펜스 받았어요. 아, 마지막 시원한 스매시 안재현입니다. 아, 김민혁 선수도 지금 뒤에서 그 회전을 많이 주면서 네, 볼을 높게 보냈는데요. 네. 그 캐치를 잘하면서 그만큼 서브를 지금 잘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직선 탑스핀 김민혁 세 번째 게임 걸리는 김민혁의 백핸드. 나갔어요. 김민혁 그러나 안재현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읽혔습니다. 네. 네.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껴요. 네. 네. 그러나 서브는 네. 어렵습니다. 역기적 서브에 아, 포핸드로 넘어갔는데 김민혁은 네. 네트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살짝 늦었어. 서브 안재현 받았어요. 아, 백핸드 카운터 탑스핀 네. 역습으로 동점을 찍어내는 안재현입니다. 아,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지금 볼이 다 떨어지는 볼이었는데요. 네, 안재현에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김민혁 공세. 자, 성공했어요. 9대 8 깎여요. 네. 네. 서브가 어렵습니다. 네. 걸리네요. 자, 세 번째 게임은 네. 11대 8 김민혁 3구 공격 들어갔어요. 네, 그 지금 움직임이 아주 앉아서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혁이에요. 네. 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넣죠. 네. 네, 리버스 펜줄럼. 아, 공세는 먼저 잡았고 선제도 잡았던 김민혁이었는데 네트를 마지막 뚫어내지 못합니다. 안재현 범실이에요. 벗어납니다. 아, 너무 천천히 왔어요. 2. 네. 아, 이번에는 노리네요. 백핸드 탑스핀 짧게 잘 묶어놓고 네, 사구에서 안재현 선수가 기습적으로 이 포핸드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저렇게 오른발이 들어가 하지만 지금은 2대5 석점 뒤져 있는 김민혁. 네, 저렇게 들어맞춰야 됩니다. 네. 김민혁 선수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서브 득점 리시브가 길었던 김민혁입니다. 김민혁 선수 3점 안재현 걸리고요. 벗어났군요. 굉장히 긴 서브를 네. 많이 활용하는데요. 맞고요. 자, 리시브 안재현도 길게 하고 말았습니다.
역습 김민혁. 아, 안재현의 공격 한번 버티고 바로 그다음에, 역습, 예, 역습으로 갔습니다. 네. 김민혁 득점이죠. 세븐홀. 아, 김민혁이 재미를 봤던 옆에서 서브를 좀 한번 구사. 김민혁 벗어납니다. 자, 안정.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리 두 개를 내주고 말았던 김민혁 또 범실. 야, 그러나 읽혔어요. 직선 지켜냅니다. 네. 복하면서 계속 경기를 이어갈지요. 그러나 안재현이 끝을 냅니다. 11대 8. 네 번째 게임 안재현이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3대 1. 두 번째 매치는 한국골에서 안재현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아, 김민혁 선수가 잘하는 역서브를 해결 방법을 찾았네요, 안재현 선수가. 네.